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굶김 지지가 많아요. 이제 언론 때문에 그렇지. 언론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사법 리스크와 돌발 발언 등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대명 대세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최근 스스로 당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의원 부인 김유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지난달 사망하자 국민의힘은 이 의원과의 관련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죽음마저 정쟁 도구로 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저학력 저소득층 중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이 의원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반대로 저는 그런 갈라치기와 혐오는 우리 민주당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내부는 그렇게 갈라치는 것은 없는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남과 북을 통합시켰고 동서를 화해시켰으며 또 남녀와 세대를 극복해야 되는 우리 당으로서 적절한 태도인가? 네. 당대표로서는 그런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자 이 의원은 발언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공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당 온라인 플랫폼에 그날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을 선정하겠다는 이 의원 제안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발언 일부만 가지고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강현입니다.